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순서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요 자산 부분 아시죠? 그죠? 현, 예주, 외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오늘 이 부분이죠. 건물, 그죠? 지금까지 상품까지 다 했잖아. 그죠? 건물. 요걸 이제 우리는 뭘 하나 이라면은, 요 상품을, 재고 자산이다. 이라고. 건물을 유형 자산이다. 이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건물, 유형 자산. 오늘 교재는 그 204쪽입니다. 예. 예. 제6절, 그죠. 유형 자산. 요 부분. 자,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우리가 이제 건물, 유형 자산을 그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물, 이런 거죠. 뭐 토지 형태가 있는 거죠. 건물, 토지 또는 뭐 차량 운반구, 기계 장비, 뭐 선박, 항공기 뭐 등등 이런 자산 우리가 유형 자산이라 이랍니다. 유형 형태가 있다, 그죠? 이런 자산에 대한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 거죠.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되죠? 취득했을 때. 이런 이제 건물 하나 샀다, 그죠? 취득. 취득. 사고 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죠.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팔게 된다, 그죠? 이 외에 없잖아, 그죠? 취득, 보유, 처분. 취득했을 때 우리 장부에다가 기장을 해야 되겠죠. 장부에 기록한다, 그죠? 그 취득 원가를 장부에다가 기장한다. 내가 1억 주고 샀다, 취득 1억 했다, 기장해야 되죠, 그죠? 이런 장부에다가 우리 이제 하나하나 개별 장부는 원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다가, 그죠?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전체를 표시한다면은 건물 뭐 얼마, 그죠? 100원 주고 샀다 이렇게 기장하겠죠, 그죠? 그럼 이 건물을 우리가 취득은 100원 주고 했다. 이걸 이제 연말 되면은 이 건물이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점점 감소하죠. 가치 감소, 그죠? 그걸 언제 하나이라면은 요 보유 시점에 하는 겁니다. 결산시. 요때 이제 결산시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보유할 때 12월 말이죠. 결산이라는 건 항상 이날입니다. 12월 말에 그 감가 상각비를 계산한다. 알겠죠? 감가 상각비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럼 이제 감가 상각비 계산한다, 그죠? 요 감가 상각비, 예를 들면 우리 이 감가 상각비를 계속 해나가죠, 그죠? 합계를 뭐나 누계라 이랍니다. 매년 하니까 뭐 10원씩 일을 하다가 한 3년 했다. 30원 했다, 그죠? 그럼 장부상 자네가 70원 남아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부 기장 해나가죠. 100원 주고 샀는데 한 1년에 우리 10원씩 감가상각을 하는데 3년이 지났다, 그죠? 그럼 70원 남아있죠. 그럼 요 시점에 만약에 3년 지나고 나서 팔았다, 요걸 팔았다, 팔았으면은 이걸 만약에 요걸 90원에 팔았다, 그죠? 얼마 차익 얼마 생겼죠? 90원에 팔았으면은 요걸 만약에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90원에 팔았습니다. 100원 주고 샀던 걸 90원에 팔한 겁니까? 70원짜리를 90원에 팔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장부가 요거 남아 있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한 겁니다. 이렇게 이익이 얼마 생겼죠? 20,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기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분 손익이죠. 이익 또는 손실.
이렇게 기장됩니다.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그 감가 상가하고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이다. 요 기장이죠. 이렇게. 그럼 처분하고 나면 이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장부상에 없어지고 요게 이익만 남았죠. 20원 남아 있다. 그죠? 그 20원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겠죠. 그죠? 여기 와서 처분 이익 20원 이런 식으로 남고 아시겠죠? 요거 이익 생겼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되겠죠. 기업에서 1년 동안에 뭐 건물 팔고 이익 봤다, 상품을 팔고 이익 보던 뭐 하여튼 이익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 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세금 내서 이런 식으로. 요 관계입니다. 유형자산은. 알겠죠?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이제.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수리하게 됩니다. 그죠? 수선. 수리비. 이런 수리비 관계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이제 파트를 나누면은 크게 네 파트다. 그죠? 예, 취득원가, 감가, 상각비, 처분, 손익, 그리고 수리비, 이렇게 네 가지. 아시겠죠? 예.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기계를 하나 샀다. 기계를 샀는데, 요 얼마 주고 샀느냐? 취득 원가는 10만원 주고 샀고, 이 취득 원가의 잔존 가치가 얼마냐? 10%다. 이 기계 장치의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 10년이다. 이런 기계를 취득했다가, 그죠? 4년 후에, 7만원에 팔았다. 이때 그러면은 팔았다, 그죠? 처분 손익 얼마고? 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계를 10만원짜리 기계입니다. 사올 때, 그죠? 잔존 가치가 10%, 내용 10년, 요런 기계를 4년 사용하고 나서 7만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감가 상각을 무시한다면은 10만원 주고 취득했다가 7만원에 팔았으니까 3만원 손해봤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감가 상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취득 원가는 10만원, 이건 알겠고, 그죠? 요게 뭐 말인지 알겠죠? 10년, 이게 뭔 말일까요? 내용 연수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요거는 뭘까요, 그럼? 잔존 가치. 예? 남아있는 가치.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기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고물이 돼 있죠? 고물. 쉽게 말해서 고물입니다. 그죠? 그 고물 철근값. 고철값이 10% 정도 보는 겁니다. 문제적으로 보다 주어집니다. 뭐 일반적으로 10% 많이 봅니다. 한 10%. 그 내용 연수가 지나고 나서 이제 고물값을 말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잔존 가치다.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기계는 그러면은 10년 동안의 가치가 얼마 감소됩니까? 9만원 감소됐죠. 그래서 9만원. 요 10% 남아있으니까. 만 원은 남아있으니까 9만 원 감소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1년에 감가 상각비가 얼마 될까요? 1년에? 10년이니까. 1년, 요 10년 동안 9만 원이니까 1년에 얼마? 9천 원이지. 9만 원, 10년이면 1년에 9천 원이잖아. 그죠? 1년에 9천 원. 그렇죠? 4년 지났다 그랬죠? 그러면 1년에 9천 원씩 4년이 지났으면은 감가 상각비가 얼마죠? 3만 6천 원. 요걸 우리는 앞으로 감가 상각 누계라 이랄 겁니다. 알겠죠? 누계, 합산. 누계가 3만 6천 원이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년에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다. 4년이 경과했으면 36,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장부상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가 돼 있죠? 장부에 얼마죠? 그렇죠. 10만원 중에서 36,000원만큼 감가상각이 되었으니까 장부상에는 지금 64,000원 남아있겠죠? 요 10만원에서 가치감소 빼야 되잖아. 그죠? 64,000원입니다. 요 64,000원, 요걸 받으면 본전이죠. 본전. 그죠? 요걸 얼마에 팔았습니까? 7만원에 팔았다. 그죠? 얼마 이익 받죠? 6,000원. 그래서 정답 처분 이익이 6,000원이다.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 10%, 10년이다. 그죠? 뭐 1년에 감가상각비가 9,000원, 그럼 이건 알겠고, 4년이 지났으니까 36,000원. 그죠? 그럼 장부잔액은 10만원에서 36,000원 빼고 나니까 64,000원.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은 6,000원이잖아. 그죠? 예, 6,000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년에 감가상각비가 9,000원인데 4년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 요래 떨어 나가는 걸 뭐라 하느냐?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아시겠죠? 그죠? 정액법. 예, 이렇게. 우리 이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그죠? 요런, 요걸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정액법. 요래 하는 요 정액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요 문제.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면 요게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요 숫자만 바뀌고 또 4년이 아니고 또는 그죠? 뭐 3년 6개월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3년 반. 알겠죠? 그런 게 좀 변동이 됩니다. 3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우리가 3년 6개월이다. 그죠? 3년하고 반. 계산하면 되겠죠. 뭐. 그죠? 이렇게. 요거 하나. 알겠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게 감가상각이다. 요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요 문제 하나 이해해버리면은, 아, 감가상각의 이제 핵심이 이거죠. 요거, 요거. 감가상각하고 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처분 손익권. 요게 요거다. 알았죠? 예,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관련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감가상각 방법을 요 하나만 딱 하게 되면은, 정액법만 하게 되면은, 그 물건에 따라서, 그죠?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제시해 줍니다. 법에서는. 그리고 선택은 자유죠. 자유가 한번 선택하면 계속 같은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요걸 한번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예, 정액법. 예,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교재. 일단은 우리가 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건데, 그죠? 일단은 한번 보고 갈게요. 저 뒤로 문제 한 가 봅시다. 문제. 예,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예. 뒤로 가서, 그죠? 저기 가볼게요. 200, 예. 감가상각 문제가, 잠깐만요. 예, 찾아드릴게요. 네, 저 먼저 볼게요. 257페이지 한번 보세요. 257페이지 32번. 예, 네, 찾았죠. 예. 네.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32번 문제. 기계를 1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 20만원 들어갔다. 매입시에 비용 들어갔죠. 이 비용을 원가에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에, 그래서 요 취득원가에 요게 소요된 비용
취득 시에 소요된 비용, 이건 원가에 포함한다. 알겠죠? 그럼 취득 원가는 120만이다. 그죠? 120만 원 주고 샀다가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 가치는 10%. 그리고 2003년 1월 1일에 80만 원에 팔았다. 증액법으로 감가 상각비를 계산한다면은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취득을 얼마 했나? 120만 주고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잔존 가치는 10%죠. 그 10%면은 12만 원. 그죠? 그럼 취득 원가는 120만 원에다가 잔존 가치는 12만 원 있죠? 빼고 나누기 내용 연수가 10년 그랬습니다. 그죠? 1년에 얼마죠? 예, 1년에 10만 8천 원이다. 그럼 몇 년이 증가됐죠? 2001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2003년 1월에 팔았으니까 1년도 2년도 2년 지났잖아. 그죠? 2년. 예, 그렇죠? 2년이 지났다. 그죠? 얼마죠? 21만 6천 원. 그죠? 요게 강가 누계죠? 강가 누계가 20만 6천 원이다. 그죠? 그럼 취득 원가가 120만 원이니까 요 120만 원에서 강가 누계 21만 6천 원 빼고 나면은 장부상 잔액이 얼마죠? 98만 4천 원 되겠죠? 요게 장부입니다. 그죠? 그죠? 91만 4. 이걸 얼마에 팔았죠? 지금 문제를 보니까 80만 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98만 4천 원짜리를 이래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그죠? 손해봤잖아. 얼마 손해봤습니까? 18만 4천 원 손실. 그죠? 알았죠? 예. 이렇게 풀면 됩니다. 계산기를 가오셔야죠. 그죠? 계산기 갖다 오셨습니까? 계산기 내놓으세요. 계산기 그 책상에 내놓으세요. 내놓고 수업시간에 풀, 자꾸 두드려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식으로 풀다 보면은 이래 풀어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 좀 복잡해지면은, 그죠? 우리 또 풀 때 좀 헷갈리니까 요걸 좀 요약해서 이래 보세요. 취득 원가에다가 요 강가 누계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 되죠. 그죠? 요 장부를 팔았다 이러죠. 그죠? 그러면 취득 요 문제 그대로 볼게요. 취득 원가는 10만 원. 요 강가 누계를 계산하고 그죠? 요것을 팔았다. 응? 네, 7만 원에 팔았다. 이런 문제. 그 모양을 감가 상각 문제가 나면 뭐 이런 식으로 딱 틀을 하나 만들어서 요래 풀면은 실수가 없겠죠. 그죠? 10만 원 주고 샀다가 감가 누계 얼마를 빼고 나면은 장부 잔액이다. 그죠? 요 장부를 요래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거는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감가 누계.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그럼 강가 누계는 방금 했습니다. 그죠? 요게 계산하니까 1년에 9천 원씩. 1년에 요게 강가 누계 1년에 9천 원이 1년에 9천 원씩 4년이 지났으니까 3만 6천 원. 그죠? 요게 3만 6천 원이니까 요거는 6만 4천 원. 6만 4천 원짜리를 7만 원에 팔았으니까 2억 6천 원이다. 알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항상 문제 틀을 열어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 문제 이렇게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강과 상관 문제는 이제 지금 연습만 자꾸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방법은 아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강과 상가 여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유형 자산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 이거 구하는 건데 요 방법이 있잖아. 그죠? 정액법. 알겠죠? 예. 요거 있지만은 또 있죠. 그죠? 이거 외에 있습니다. 정율법 하는 게 있고 이중 체감법이라는 게 있고 연수 합계법이라는 게 있고 생산량 비례법
알겠죠? 이렇게 또. 알겠다.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다섯 개 정도. 알았죠?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방법들을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강가 상가 방법입니다. 그죠? 그 우리 교재 어딨네. 아마 2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25쪽. 그 가운데 보면 박서 나와 있죠. 그죠? 그 강가 상가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필요한 부분,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알겠죠? 자, 첫째 찾으러 할게요. 첫째, 정액법입니다. 그죠? 정액법. 정액법은, 이거는 뭐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 방금 이겁니다. 취득원가에다가, 그죠?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기 내용 연수. 요거 빼고, 그죠? 나누기 요거 한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요 만 원 빼고 나누기 요래 하면 여기 강가상에 나왔죠. 그죠? 요렇게. 예, 알겠죠? 요게, 정액법이다. 정액법이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정율법. 그 정율법은 그런 뭐냐? 정율법이라는 거는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을 곱한 거, 요걸 우리가 정률법이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이중체감법 하는 게 또 있다, 그죠? 이중체감법, 요거는 뭐냐? 똑같습니다.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을 곱했다. 똑같네. 차이점 이따 제가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연수학계법. 그 연수학계법이 뭐냐? 이거는 똑같습니다. 보세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뺐습니다. 그죠? 빼고 곱하기. 자, 보세요. 이거 따라하세요. 무슨 법? 시작. 연수학계법. 한 번 더 시작. 연수학계법. 보세요. 보세요. 연수학계법이잖아. 그죠? 연수합계. 요래 합니다. 알겠죠? 연수합계. 합계분의 연수. 요게 연수학계법이다. 요 네 개가 핵심. 하나는 이제 다섯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생산량 비례법이다. 그죠? 그럼 생산량 요 비례법이랍니다. 생산량 비례법. 우리 생산량 비례법이 뭐냐? 요거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보세요.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요만큼 우리의 석탄이 있죠. 그죠? 석탄이나 광물이 있으면은 이만큼 묻혀 있습니다만, 100톤이 묻혀 있다. 이번에 이제 캤는 게 요 100톤 중에서 20톤 캤다. 20톤 캤는 것만큼 떨어 나가는 겁니다. 총분의 실제 캤는 거. 알겠죠? 총 매장량분의 실제 생산량. 그래서 요거는 총분의, 분모는 총, 분자는 실제. 요렇게. 그래서 총 생산량이라 합니다. 그 우리가 매장량이라 하기도 하고 실제 생산량만큼 금액을 떨어 나가는 방법, 그걸 우리가 생산량 비례법이라 한다. 문제 풀면서 하나씩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시고, 요걸 우리가 하나씩 제가 지금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그죠? 요래 이해를 하세요. 취득원가 요건 알았다, 그죠? 요건 알았고, 정해보면 알겠죠? 미상각에다가 정률을 곱하고, 미상각에다 정률이다, 그죠? 아, 연수학계 보면 요렇게 연수학계를 하는구나. 요래 해서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취득원가는 10만 원이다. 잔존가치는 10%,
내용연수는 5년, 정률, 율, 율이 주어졌다. 정률이 만약에 30% 주어졌다. 요 예제 자료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실제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해보세요. 1번, 그죠? 정액법이다. 그 정액법으로 감가상을 한다면은, 자, 정액법은 뭐라 그랬죠?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어떻게 하면 되죠? 시작.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다. 그죠? 10만원에서 만원 빼고 5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죠? 예, 정액법이니까. 요거 만원 빼고 나면 9만원이다. 그죠? 9만원 나누기 5 하면 얼마죠? 요, 18,000원이죠? 10만원, 그죠? 마이너스 만원 나누기 5. 18,000원 나오죠? 18,000. 그 1년에 이걸 매년 18,000원씩 합니다. 매년 1년에 18,000원씩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1년에 18,000원씩 몇 년간 하죠? 5년 동안. 알겠죠? 매년 18,000원씩 빼 나간다 이겁니다. 장부에서. 그럼 이걸 5년간 이렇게 빼 나가면은 5년 합계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9만 원이죠. 그럼 만 원 남아 있잖아. 10만 원 중에서 요걸 5년 하면은 9만 원 빼고 나면 만 원 남아 있죠. 그게 뭐죠? 잔존 가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잔존 가치가 10% 있다는 거는 9만 원만큼 떨어 나가는 거잖아. 5년 동안. 그죠? 9만 원만큼을 떨어 나갑니다. 그러면 5년간 그죠? 요 9만 원을 떨어 나가는 방법이 요 방법이 똑같이 떨어 나가는 무슨 법?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기법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5년간 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을 더하면 결국 9만원 되겠죠? 방법만 똑같습니다. 알겠죠? 방법만 다른 거지. 금액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죠? 예, 그럼 알았고. 두 번째. 정률법. 자, 보세요. 정률법은 요거 했잖아. 미상각액에다가 정률 곱한다 그러잖아. 그죠? 미상각액에다가 정률 곱한다. 그죠? 미상각액 하는 거는 요 상각 안 했단 말이잖아. 그러면 첫 1차 연도는 요게 아직 상각 아닌 거잖아. 지도원가. 그죠? 아직 한 번도 안 떨었죠? 10만 원 요거. 그 정률법은 첫해 연도 1차 연도입니다. 1차 연도는 10만 원에다가 30% 알겠죠? 3만 원. 1차 첫 해. 응? 여기다가 30.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2차 연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럼 10만 원 중에서 상각을 3만 했죠? 그죠? 얼마 남았죠? 그렇죠. 7만 원 남아있잖아. 이제. 3만 원 떨어서니까. 7만 원에다가 30%. 얼마죠? 2만 천 원. 알겠죠? 그죠? 그러면 3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7만에서 또 2만 천 원 상각했잖아. 얼마 남았죠? 그렇죠. 4만 9천 원에 30%. 얼마죠? 14,700. 이런 식으로 떠 나갑니다. 5년간. 그 이런 식으로 5년간 떨어 나가면은 요거 합격 얼마 될까요? 내년 9만 원 되겠지. 알겠죠? 요거는 제가 임의로 해서 그렇습니다. 9만 딱 떨어집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제 36점 얼마에 나옵니다. 예, 이게 정률 구하는 식이 있는데 아무튼 보세요. 10만 원에다가 30% 3만 원. 그다음에 요 10만 원 빼기 3만 원. 7만 원에다가 30% 2만 천 원, 요거 빼기 요거 4만 9천 원에다가 30, 요런 식으로 빼나갑니다. 요게 정률법이다. 알았죠? 그죠? 자, 이중체감법 그랬잖아. 그죠? 자, 이제 정부 알았죠? 그죠? 자, 보세요. 요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요거 차이점. 요 정률법과 요 정률, 요 정률이 다르다. 알았죠? 왜 다르냐 보세요.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구한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정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요 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요거는 연수분의 2 이라고 해버립니다. 연수분의 2. 그 요게 2중이라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연수분의 2를 하면은 5분의 2잖아. 그죠? 그렇죠? 요게 그러면 연수분의 2를 한다 그랬습니다. 5분의 2 되잖아. 그 여기 5잖아요. 5분의 2는 몇 프로입니까? 40%지. 그죠? 40%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정률은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그죠? 30%고. 요 정률은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연수분의 2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 여기 몇 프로? 40%. 그럼 보세요. 요 자리에 40%가 들어갑니다. 요 자리에 40%. 자 보세요. 그러면 1차 연도는 미상가액 10만 원에 40%니까 4만 원이죠. 그죠? 그럼 2차 연도는 여기서 빼면 얼마죠? 6만 원. 그죠? 6만 원에 40%. 얼마죠? 2만 4천. 그렇죠? 또 3차 연도 보세요. 요거 빼기 요거 빼면 얼마? 36,000원이죠. 여기에다가 40% 이런 식으로 14,400원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4차 연도는 한번 해볼까요?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21,600원에 40% 8,640원. 5차 연도는 이거는 계산 안 합니다. 이중 체감법은 그냥 9만 원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9만 원 되도록 딱 안 떨어지니까 요거는 요래 만들어 가지고 그 요게 이제 9만 원 딱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9만 원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한 960원 하면 되겠네. 예? 12,96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9만 원 되도록 마지막은 계산 안 합니다. 요 다른 거는 계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이게 알겠죠? 우리가 이제 요것도 나중에 정률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주어진다. 그죠? 그러면은 정률법과 이중체감법 요 차이점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방법은 간단하잖아. 그죠? 요 취득원가에다가 정률을 해서 3만원 빼고 나면 이거죠. 7만원에다가 3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요거 주어지고 요건 우리가 구한다.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해볼게요. 연수학계법. 알겠죠? 이제 연수학계법이다. 보세요. 그 연수학계법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요 식을 그대로 자 대입할게 보세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다 그죠? 여기서 뺍니다. 1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만 원 뺐죠. 자 이거 보세요. 요거 그렇죠? 합계분의 연수라 그랬잖아 그죠? 요게 연수학계입니다. 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지금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이잖아. 요 5조 그죠? 이걸 이래 합니다. 보세요. 1, 2, 3, 4, 5를 전부 더해버립니다. 합계. 5, 1, 2, 3, 4, 5를 더해버립니다. 1년, 2년, 3년, 4, 5년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이거 더하면 얼마일까요? 15조. 이게 합계입니다. 합계. 합계. 요게 합계.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차 연도는 거꾸로 합니다. 요거 15분의 5 1차.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4차는 15분의 2. 5차는 15분의 1. 요런 식으로. 거꾸로. 요렇게. 요게 연수 합계.
그러면은 보세요. 요거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연도이니까 그럼 앞에 똑같다 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똑같죠 그죠? 하고 나서 예. 이렇게 1차는 얼마? 15분의 5.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 1차.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2. 1.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 그죠? 요렇게. 요거 이제 15분의 5를 계산하니까 3만원. 요거 계산하니까 24,000원. 이거 계산하니까 18,000원, 이거 계산하니까 12,000원, 이거 계산하니까 6,000원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면 9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연수학계법입니다. 반복 1회죠, 그죠? 1회 합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처음 이런 보니까, 그죠? 약간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걸 몇 번에 해보시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방법은. 예. 처음에 이제 처음이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이제 방법들이 주어지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만약에 어느 기업에 보면은 기업, 어떤 기업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기업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어떤 기업이 우리가 요것만 하라 이라면은 A라는 기업은 유리한 반면에 B, C는 불리할 거고, 그죠?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상가를 많이 떨어 나가고 이래야 되잖아. 이건 똑같이 뜨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런 방법들 우리가 기업마다, 그죠? 그다음 사용 어떤 자산의 그 사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우리 회계에서는 항상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거 하란다. 또 우리 회사는 요걸 할 거다. 우리 회사는 요걸 하기 위해 선택은 자유입니다. 알겠죠?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뭐 해야 되죠? 계속 하세요. 이걸 선택해서만 계속 이걸 해라. 이래 변경하지 마라. 알겠죠? 예, 변경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럼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겠죠, 그죠?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언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알겠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걸 허용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당, 이게 회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회계가 왜 어렵냐 느끼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방법들이 좀 다양한 게 있나고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면은 쉽잖아,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품을 할 때 보면은 뭐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평균 했잖아, 그죠? 하나만 해버리면 쉽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물량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선입을 하든지 이동을 하든지 총평균 하든지 이걸 골라서 하라 이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나오죠. 예. 그걸 여기서 조금 이제, 아, 좀 다양하니까 약간 우리가, 그죠? 혼동도 되고, 조금 어렵다 하는 그 느낌이 들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어렵진 않죠. 그죠?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고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들 네 가지. 그죠? 크게 시작. 정액법, 정률법, 이중채관법, 연수학계법. 이거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거는 이따 문제 책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좀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요걸 잠깐 우리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매년 18,000이 똑같지만 요 방법 보세요. 정률법을 보니까 1차는 3만원, 2차는 점점 작아지죠. 컸다가 숫자 좀 적어지잖아. 그죠? 이중채관법도 제일 컸다가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그죠? 작아지잖아. 이것도 연수학에서도 컸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작아지잖아. 그죠? 금액이. 알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말하는 이제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요세 개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점점 작아진다, 그죠? 합계가. 그래, 요런 표현합니다. 체감 잔액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체감. 요 체자가 뭐냐? 누적.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했다 이러잖아, 그죠? 체했다는 거는 안 내려가고 합계, 쌓였다 이런 뜻입니다. 합계가 점점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또 우리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가속삼각법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요말더 많이 쓰죠. 체감잔액법. 그러면은 요 방법들 있죠. 1번, 2번, 3번, 4번 방법에서 요 방법 중에서 초기에 감가상각비의 크기, 순서, 초기 연도입니다. 1차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어느 게 제일 크죠? 어느 게 제일 크죠? 1차 연도 제일 크게 하는 거죠? 연수잖아. 그죠? 아니죠. 참, 이중 체감법이죠. 그죠? 여기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요 순서 좀 기억하세요. 보세요. 이중이 제일 큽니다. 그죠? 이정연 정액법 이런 순서입니다. 이중 체감법이 제일 크고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아시겠죠? 이중 체감법이 제일 크게 나타난다. 그다음 2번이 뭐 2등이 뭐죠?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이다. 예, 요렇게 해서 요거 좀 기억하세요. 초기 연도에 감가상각비의 크기 순서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정연 정액법. 알았죠? 여기 제일 크다. 제일 크고. 정률법하고 똑같네? 그죠? 그죠? 같은데, 정률법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요걸 임의로 했는데, 실제는 한36% 돼요. 이게. 알겠죠? 이게 360% 됩니다. 실제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제가 30%한 거고. 요 정률을 구하는 식이 또 있습니다. 요거 구하는 식. 이건 우리 몰라도 되는데, 이러고 합니다. 1-n 루트 지더원가분의 잔존가 이라고 합니다. 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건 구하는 거 우리 할 필요는 없고 이 만약 이 문제라면 1 마이너스 내역연수 5죠 그죠? 5 루트 지더원가는 10만 원 잔존가치는 만원 이거 풀어야 되죠. 우리 계산기를 못 풉니다. 그 이걸 풀면은 이게 36점 얼마 나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크다 그죠? 자, 크기 순서는 뭐랬죠? 시작. 이정연 정액법. 알았죠? 이정연 정액법. 요게 이론 문제. 나오면은 자주 나오죠. 요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강가상 요거다. 알았죠? 그죠? 잠깐.